본인네는 네. 아, 뭐 점집을 처음 와봤다 하는데 누군가는 우리 같은 무당출력이 있다 나오고요. 이 사주는 예술 쪽에 가까운 직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이게 그냥 보통 사람하고는 틀리다 그래. 미용하고 있어요. 그냥 일반 미용이요? 네.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일반 사람하고 뭐좀 틀리게 나오는데 미용을 하신다. 뭐 하긴 미용도 뭐 예술은 예술이죠. 근데 이동이더라고. 미용실을 하고는 있는데, 미용이 제 직업이 맞는지 뭐가 맞다고? 뭐가 맞을 것 같아요? 모르겠어요. 왜? 미용실 안에 갇혀 있다라고 자꾸 생각이 드니까 뭔가 다른 게 없을까 하는데 딱히 할줄 아는 것도 없고.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미용이, 쉽게 얘기하면 네. 직업의 권태기. 직업의 권태기요? 제 사주에 미용이 들어있는 게 맞나요? 그럼 그뭐 예술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손으로 하든 몸으로 하는 뭐 이런 행위적인 거는 맞아요. 아예 안 맞지는 않아요. 근데 내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는 거지. 네, 지금 그래요.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뭘 이동을 해볼까 생각이 들었는데요. 이동 움직여볼까? 바꿔볼까? 손 한번 봐봐요. 근데 뭐를 해도 돈은 사주에 갖고 다니네. 네? 아, 그래요? 네, 없다가도 생기고. 근데 이 사주는 사실은 뭐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 얘기를 안할 수는 없지만 좀 힘들어요. 힘들다고요? 어떤 식으로요?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은 많이 끄는데 네. 결정적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, 그러니까 이게 뭐 교제하고 뭐 좋은 사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많이 생겨요. 네. 주변에. 네. 근데 예를 들어서 본인의 뭔가 마음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을 못 만났다는 거죠. 아, 이것까지만 하면은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될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는데. 그것까지가 곧못 미쳐요. 제 성에 안 찬다는 얘긴가요? 쉽게 얘기하면 뭐 성에 안 찬다라고도 볼수 있지만 본인을 못 맞추는 거지. 왜냐면 네 웃음 나오는데 네. 이 사주는요, 네. 진짜 이 사주는 약간의 좀 저기하게 말하면 약간 똘개 있는 사주거든요. 뭔가가 내가 남들하고 좀 특이한 거, 본인이 원래 성격이 그래, 뭐톡 튀는 거 이런 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. 하다못해 뭐 신발을 신어도 남들하고 똑같은 평범한 운동화가 아니라 운동화라고 해도 색다른 운동화,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사주가 좀 그래요. 그리고 의외로 화려함을 좋아해요. 네.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남자들은 본인을 맞추기가 좀 힘들 수도 있죠. 커버가 안 되는 거죠. 왜 길거리를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평범한 남자 여자는 같이 걸어갈 수 있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왔는데 막뭐뭐 뭐 예를 들어서 찐 녹색의 원피스 같은 거막 눈에 한눈에 봐도 확 들어오는 막 이런 걸 입어봐. 내가 좀 부담이 가잖아. 아, 그런가요? 네. 그런 게 있어요. 그리고 아니다 아니다 하지만 본인은 좀
같은 기운도 있어요. 없질 않아요. 네. 그냥 기운이 있다. 꿈 같은 거는 잘 맞더라고요. 그러니까,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운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. 그래서 원래 이런 사주라면 차라리 철학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또 뭐 지금 요즘에 유행하는 뭐 타로라든지 이런 성향도 잘 맞아요. 아 저랑 제가 그걸 하면 그런 것도 잘 맞는다는 거예요. 미용이 지금 사실은 재미가 없어졌는데 재미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 갈피를 못 잡겠는 거예요. 재밌는 거 하고 살고 싶은데 내가 뭘 하면 좋을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. 근데 나는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는 네. 잠시 쉬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어떻게요? 그러니까 잠깐 뭐 며칠이 됐더라도 좀 나를 생각해보고 나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어떻게 지금을 보면 어떤 변화가 들어오는 이런 시기인데 네. 거기에서 조금 나라는 자체를 좀 생각을 해보고 내가 과연 바꿔야 될까 바꾼다면 뭘까 까지만 가지 말고 지금 내가 이 하는 거에 대해서 업종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더 이렇게 커버업을 해서 내가 여기에 호감을 더 갖고 내가 하는 직업에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. 그럼 제가 만약 미용을 계속 하게 되면 전 미용실을 혼자 조그맣게 하나 하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저는 그렇게 작은 데서 막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 하더라도 좀 크게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제 사주에 있나요? 그냥 뭔가를 해도 좀 크게 하고 싶은데 그게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. 남들하고 뭔가가 틀리게 생각을 한다고. 근데 그것도 다 때가 있어요. 네. 키우는 것도 때가 있고 줄이는 것도 때가 있어요. 근데 지금은 아직은 네, 좀 빠르고 오히려 좀 더 다져야 되는 과정이고요. 네. 지금은 본인은 내가 볼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내 명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거를 하면 좋겠어. 뭐 예를 들어서 미용을 내가 하더라도 뭐 누군가를 가르치는 그런 거를 겸업을 하든지 네. 그런 걸로 활력소를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미용이면. 아, 누군가를 가르치는 왜냐면 원래 본인 같은 경우에는 사주에도 그런 건 있어요. 이제 뭐 선생, 뭐 유치원 선생이든 뭐 이렇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뭐 강사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거는 자질이 좀 있어요. 근데 키워서 하든 뭘 하든 시간이 지나면 지금하고 똑같은 감정을 똑같이 또 느낄 때가 와요. 아 미용실을 키워서 하더라도 해놓고 뭐 몇 년 지나가다 보면 내가 거기다 익숙해지면 또 지금처럼 또 와. 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. 직업의 권태기라고. 네. 권태기가 올 때 어떻게 해요? 좀 쉬는 게 좋잖아. 머리 좀 식히고. 그러니까 원래는 굉장히 뭔가를 좀 빨리 진료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어릴 때는 이 미용만큼은 제일 오래 한 게 미용이거든요. 그게 이제 직업에 맞는다는 거예요. 안 맞으면 오래 못해요.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무당도 무당이 아닌데 신받았다 그래서 그거를 오래 할 수 있을까요? 남들이 안 보이는 이렇게 보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면 못하지.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갖고 있는 거에 좋은 거는 빼고 그냥 좀 안 좋고 부족한 거를 좀 정리하는 시기로 가는 게 좋은 시기일 것 같아요. 아, 좀 빼라고요? 네. 손 좀 다시 한번 볼게요. 그리고 엄마는 이 손금을 봐도 이게 낙태수가 들어와 있어. 그러니까 아기를 없앤.
남자의 인연수는 꽤 있어요. 없지는 않아.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봐도 만났거나 사귀는 남자는 그래도 꽤 몇 명 된다 소리 이렇게 보여요. 이혼을 한번 했고요. 네. 그리고 지금 남자친구는 있거든요. 남자친구가 어때요 지금? 그냥 무난한 사람이. 나를 잘 맞춰줘요? 어, 네. 거의 100% 다 맞춰주는 것 같아요. 그래.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인을, 그러니까 좀 그런 성향을 다 맞춰가야 된다고. 제가 성격이 좀. 유별나요. 그리고 네. 알 거야 아마 내가 좀 특이하다고 남들하고는. 네. 그 약간 똘끼? 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소리를 몇 번 들었어요.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. 이 사주에는 똘끼가 있다니까요. 없지 않아요. 네. 그것도 사주에 따라서 나가. 그래서 너무 미용하는 게 너무 평범한 것 같아서. 그렇게 평범하진 않죠. 미용이요? 그럼요. 근데 본인이 오히려 우리 같은 기운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게 더 잘 맞을 수도 있어요. 그럼 지금이라도 제가 철학을 좀 배워서 그것도 해도 되는 거예요? 철학을 배운다라기보다는 공부를 좀 하시는 거나 아니면 타로를 좀 공부를 해보시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. 그렇다고 내가 볼 때 이 길로 나가지는 않으실 거예요. 근데 지금 잠깐. 왜냐면 뭐 미용했다가 뭐 내가 갑자기 뭐 저희 뭐야 커피숍을 차려버렸어. 그럼 다시 미용으로 가기가 힘들어요. 그만한 금전손해도 있어야 되고. 근데 이거는 내가 공부를 하다 보면 지치면 안 하거든. 그죠? 아 힘들어요 이것도? 힘들죠. 쉽지는 않죠. 공부하는 게. 그럼요. 아,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신이 오는 거예요? 아니요. 신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신으로 보는 사람들은 신이 들어와요. 근데 내가 지금 이게 이제 방송이니까 다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본인은 다른 건 없다. 근데 본인도 여성병으로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. 여성병. 네. 자궁 이런 네, 쪽이요. 네. 안 좋아요, 되게. 왜냐면 열이 많아가지고. 본인이 열이 이게 열이 많은 체열이에요. 이게 체형이에요. 몸이. 맞아요. 왜냐면 열이 많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보면 때 안압도 높아지고 또 잇몸 같은 경우도 뜨거운 거에 약하잖아요. 똑같아. 근데 이제 엄마도 열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. 근데 다른 직업은 확 바꾸기보다는 네. 그냥 하면서 다른 거를 공부를 해보세요. 그러다 보면 아 그래도 내가 미용이 더 맞구나 이렇게 느낄 거예요. 아 다른 거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미용이 맞구나. 그럼 결국 미용이 천직인 게 사주 안에 들어 있는 거네요. 그렇죠. 이게 미용하시는 분들도 일반 분들이 미용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나의 안 좋은 거를 미용으로 해가는 사람들도 많아요. 그러니까 남의 신체 부위, 뭐 머리를 만진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. 또한 네. 네일 아트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네. 그런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미용이 그래도 잘 맞으시니까 그냥 쭉 하세요. 지금 잠시 이렇게 지쳐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미용하는 사람들은 또 그 남자복이 없다고 하잖아요. 아유, 그만 그 팔자가 세서 그런 거. 그러니까 팔자가 세다. 일반적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예, 흔히 미용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 개성이 좀 있잖아요. 다들 보면. 네, 세죠. 예, 그런 것 때문에 못 맞추는 거지. 그러니까 그런 걸 또 하는 거고. 근데 결혼은 안 하는 게 맞겠죠? 재결혼은? 맞을걸요? 안 하시는 게? 안 하는 게. 왜냐하면 본인은 죽는 것 빼고는 네.
내가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칼 같거든.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다가 아니야 칼처럼 자르면 내가 죽는 거지만 네. 그 외 것들은 옷 입다가 아 이거 별로네 그냥 버리면 끝. 차 타다가도 안 좋으면 야 이 차 타서 재수 없는 건가 차 바꾸면 끝 이런 식으로 딱딱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사람이 살면서 미련이라는 거 있잖아요. 네. 아씨, 이런 게 없어요, 별로. 없어요. 그런 감정이. 없어요. 그냥 내 거 아니면 그냥 딱 버리는, 네. 딱 자르는 성격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다 보면 싸울 때도 있고 부딪힐 때도 있고 나를 이해 못할 때도 있는데 네. 그럴 때마다 버리면은 얼마나 많은 남자가 버려지겠어요. 그렇죠? 근데 조금 이게 다스려져서 좀 더 나이가 들면 그때는 아유 내가 이거 그래 이 정도까지 봐주지 이렇게 나올 때 그때 네. 만나시는 게 좋아요. 지금은 만나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뭐 만난다고 해도 내가 볼 때는 잘못 만나면은 모르겠어요. 이게 뭐 이 말이 왜 나오는지 몰랐는데 괜히 유부남 만나가지고 망신당해. 그런 유부남은 제 쪽에서 자르죠. 그러니까 망신당한다고. 왜?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. 근데 결혼한 사람들은 또 잘 맞춰. 네. 여자를 아니까 성향을 알잖아요. 여자랑 같이 사니까. 그래서 그럴 수 있다. 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냥 지금은 본인이 하시는 일에 내가 다시 매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전환점, 턴을 좀 하시는 게 좋고 운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더 내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. 지금 지쳐가 좀 쉬어가는 운이거든.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삼재라는 거에 내가 시달렸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이제 우리가 모든 재앙이 들어오는 해예요. 본인한테. 그래서 많이 안 좋은 거고 근데 어려서 안 좋은 게 많이 지나가서 그나마 요번 이제 작년까지의 삼재는 그렇게 심하게 오진 않았다 그래요. 네. 그냥 뭐 몸 삼재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몸 한 번 한두 번 이렇게 아픈 거 빼고는 없었다 라고 나오네. 그냥 내가 볼 때는 미용 계속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미용 안 하면 딴 거 하면은 큰일 나. 큰일 나요? 예, 우리 같은 사람 돼야 돼요. 진짜로. 아. 아니 진짜로 내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네. 만약에 미용 안 하잖아요. 근데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해야 되죠. 그러니까 이쪽으로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사시니까 이렇게 온 거지. 지금 이제 머릿속에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철학 할까 뭐 할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뭔가가 트여질 수도 있어요. 나도 모르게. 잠자다가도 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. 자다가도 신이 와서 신긋 하는 사람들도 있어. 그런 것처럼 이쪽으로는 뭐 좀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고 미용을 어디서 하세요 근데? 울산이요. 멀리서 오셨네. 근데 원래 경상도 분이 아니죠? 아 저는 그쪽에서 태어났는데 엄마 아버지가 그쪽 분이 아니세요. 어디에요? 엄마가 서울 분이시고 아버지가 합천 분. 아 합천. 네. 좋은 데 사셨네. 아, 엄마가 그래서 그런 게 들어왔구나 아까. 어떤? 아니 그건 제가 이제 좀 이게 왜냐면 여기 지금은 본인 것만 봐줘야지 길어져 시간이. 그리고 아무튼 몸 건강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바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. 여성병이요? 네. 그리고. 뭔가가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차 있어도 허하다, 허전하다. 늘 허전. 그거를 못 채우는 거예요. 못 안 채워져요. 그래서 그래서 미용 말고 다른 게 뭐가 있나 해서. 근데 그거를 조금 이제 뭐 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풀어가는 게 좋고. 네 맞아요. 늘 허전해요. 네. 그 허전한 마음이 들어오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.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하시던 일을 하시는 게 좋다. 네, 알겠습니다. 예.